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자, 오늘은 그 최종 특강 70제를 시작하겠습니다. 자, 일단 문제를 보겠습니다. 1번 문제. 일단 뭐 이 문제는요. 일단 그 지적은 우리가 시험에 나왔던 게 이제 간평 문제만 있을 뿐이니까 간평 문제 최근 10년간 문제 있죠? 그중에서 우리가 시험 문제 아, 요 정도는 시험 문제가 우리가 봐줄 것을 필요하다. 그렇지 않으면 자, 예컨대 만약에 문제용이 조금 새롭게 바뀐 거 있죠? 뭐 그런 식으로 이런 거를 좀 이제 수록을 했고요. 등기법은 최근 10년간 그 법무사 문제, 법원 9급직, 법원 능력 시험 있죠? 승진 시험 있죠? 그다음에 사무관 5급 승진 시험. 자, 그다음에 뭐예요? 그다음에 그리고 또 간평 문제에서 이제 등기법 나오는 문제 이런 걸 추려갖고 그 자, 아까도 얘기했지만 시험 문제 나올 가능성이 있는 거 있죠? 그거 한번 봤습니다. 근데 우리가 문제를 보통 출제할 때뭐 특히 등기법은 그 시험 문제 내는 사람이 일정하게 정해져 있어요. 정해져 있기 때문에 그 사람들이 문제를 낼때 자기가 창작을 하진 않아요. 다만 기존에 나왔던 문제 중에서 좀 그거를 뭐 수정할 뿐이니까 뭐그 문제 유형을 잘 보시면서 반복적으로 보는 게 중요하다 이렇게 생각이 들어서 일단 이 시험 문제를 한 번만 듣고 말게 아니라 여러 번 반복해서 문제 풀어보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지적 부탁하겠습니다. 1번은 뭐예요? 조사 등록에 관한 얘기입니다. 자, 1번은 조사 등록에 관한 얘기인데, 일단 기본적으로, 기억에 뭐가 나오면, 국토교통부 장관 나오면 그 오른쪽에 모든 톤이 나와요. 그래서 우리가 국토교통부 장관 나오는 거 있죠? 그거 좀 외워달라 그랬어요. 국토교통부 장관이 나오는 거 외워달라 그랬습니다. 이 국토교통부 장관이 나오는 게 여섯 가지 모든 토지에, 이 모든 토지에. 자, 그 다음에, 자, 제자 두 개. 제자 두개 뭐예요? 기억제 세 개입니다. 자, 제자는 뭐예요? 자, 적부 재심사, 그다음에 뭐예요? 재조사, 그다음에 전산화된 지적공부 있죠? 예, 전산화된 지적공부를 자, 뭐예요? 멸실되지, 멸실을 방지하게 해서 복제해서 관리하는 정보관리 체계를 구축한다, 구축이고, 그다음에 기구설치 운영이고, 그다음에 자, 세 번째는 전국단위예요. 전산자리에 대해서 전국단위입니다. 몇 개? 여섯 가지 외우고, 일단, 기억에 모든 톤이 나오니까 국토교통부 장관 나오고, 맨 끝에 뭐라고 등록해야 된다. 예, 맞는 문장이에요. 기억이 들어가면 답이 아닙니다. 그래서 이제 3번하고 4번 답이 아니고, 니은은 마찬가지예요. 니은은 뭐냐면, 이거는 뭐예요? 일단, 소재 지번 지목 경계면적 좌표로 이제 토지이동이 생겼다는 게, 뭐가 생겼다고? 토지이동이 생깁니다. 이렇게 토지이동이 생기면, 니가 니 땅에 어디에다가, 답에다가 집을 줘서 지목이 바뀌면, 당이 뭐예요? 세금을 저 답으로 내지 말고 대로 내야 되니까 이 토지등이 생겼다 하게 되면 신청하라는 거예요. 그럼 이 신청하면 이 신청을 누가 받아요? 소관청이 뭐예요? 소관청이 받습니다. 만약에 이 소관청 입장에서 보면 토지 소유자가 뭐 하지 않으면 신청하지 아니하면 뭐예요? 직권으로 무엇을 아 답을 대로 고쳐놓고 세금을 제대로 받겠다 그런 개념이에요 지금. 그래서 니은은 토지등이 있을 때는 신청받는 사람이 소관청이고. 자, 디귿은 니은의 경우 신청이 없다면 직권한다 그런 얘기죠? 그래서 뭐는 기역, 니은, 디귿은 틀린 게 없어요. 그래서 이제 우리 여기서 보면 기역, 니은, 디귿이 들어가는 거 3번, 4번, 5번은 답이 아닙니다. 1번이냐, 2번이냐 얘기할 때 자, 미음에 자, 절대 뭐라고 토지등 현황 세계를 수립할 때 있죠? 계획은 시도별로 수립한다. 그러면 틀려요. 우리가 지문에 뭐가 나오면 시도가 나오면 항상 시도가 나오면 오른쪽에 뭐예요? 지방지적위원회가 나와야 돼요. 뭐가 나와야 된다고? 지방지적위원회가 나와야 돼요. 만약에 지방지적위원회가 이게 안 나오면 시도가 아니에요. 항상 그때는 시군구로 해야 돼요. 시군구. 그래서 이렇게 외우시던가 아니면 뭐야? 아니면 자 우리가 시험 문제 나올 때또 게시판이나 있죠? 게시판 아니면 지자체 공보라든가 공보 지자체 신문이에요. 공보라든가 뭐가 나오면 게시판이 나오면 두 개의 공통점은 뭐예요? 예, 기억이란 얘기예요, 기억. 기억이면 예, 시군구예요, 시군구. 시군구. 항상 그래서 공보라 게시판 앞에 시도 나오면 시도가 아니라 뭐예요? 기억이니까 시군구. 자, 그러면 그렇게 외우겠다 그랬다면 그냥 시도가 나오면 시도지사라고 생각하고 앞에 반지 축척, 반출 지번 변경, 축척 변경은 시도지사 승인이죠? 승인이란 단어가 그 나오지 않으면 일단 시도라는 단어가 나오면 시도지사라고 생각하고 자, 앞에 있죠, 뭐야? 앞에 거기 보시면, 자, 몇 번에, 미음번에 시군구별로 수립한다는데, 시도별로 이렇게 나오죠? 시도별로 수립하되, 나오죠? 시도. 그 앞에 토지등 현황 소개액이죠?
뭐가 아니라는 얘기니까. 자, 세 가지. 자, 지적 적부 심사라는 단어가 안 나온다든가, 아니면 뭐예요? 지적 상가 측량이 안 나온다든가, 아니면 뭐예요? 자, 전산에 대한 공부를 지적 정보관리 체계의 연구에 보존한 사람이 시도이사니까. 그렇게 세 단어가 안 나오면 이거는 시공부라고 이렇게 생각해 두세요. 자, 이렇게 두 가지 연상에서 외우셔야 됩니다. 자, 뭐가 편리해? 그러니까 시도가, 아니, 시도 오른쪽에 뭐가 아니면 지적위원, 지방지적위원회가 아니면 시군구다. 이렇게 생각하시던가. 아니면 뭐예요? 뒤에 뭐가 나오면 공보라고 게시판 나오면 이건 시군구다. 이렇게 생각해야 되니까. 여튼 간에 방법은 여러 가지가 있어요. 여러 가지가 있으니까. 절대 이건 시군구고, 뒤에 뭐예요? 시군구가 아니라 이건, 자, 읍면리, 읍면동, 읍면리동 있죠? 아, 그래서 부득이한 경우에는 읍면 리동별로 수립할 수 있다. 이게요. 자, 그래서 니을 미음이 답이다. 2번이 틀린 답이다. 2번이 답이고. 자, 근데 2번 문제는 지번의 부유. 그래서 우리 2년 동안 요새 안 나왔죠? 올해 시험 문제 나올 가능성이 많아요. 꼭 암기해 두셔야 돼요. 지번 표기에 관한 사항 중 옳은 거 그랬어요. 그래서 1번은 앞산이에요. 앞산. 숫자 앞에 산자 붙인다. D가 아니라 뭐라고? 앞산입니다. 그래서 2번은 뭐예요? 1번은 뭐라고? 앞산이어야 된다. 내가 앞산. 뭐가 앞이 아니라 뒤가 나오면 틀리고, 산이 나와야 되는데, 이미 나와도 틀리니까 꼭 앞산이라는 걸 받으셔야 돼. 자, 네. 지번은 본번으로 해주는 걸 우리가 단식 지번. 본번만으로 구성이 안 되니까, 본번에 부번을 붙이는 게 복식 지번이에요. 부번만으로 지번을 구성할 수는 있다가 아니라 뭐예요? 없다. 이게요. 그래서 2번, 뭐만으로? 예, 부번만으로 뭐예요? 부번만으로 지번 구성은 아니 된다. 자, 3번은 일단 기본적으로 지번을 부여하는, 자, 부여하는 방법 중 진행 방법에 따라, 자, 농촌에서 하는 게 그게 뱀이 농촌에서 많으니까 이거 뱀 사자, 뱀이 가는 모양대로 이렇게 그 사행식이에요, 사행식. 자, 도시 지역은 뭐예요? 단지 블록식이라고 얘기해요. 어? 자, 그래서 사행식이 뭐예요? 사행식이 농촌이고. 사행식이 뭐예요? 사행식이 농촌이고, 그 다음에 당연히 뭐예요? 단지식, 다른 말로 블루식이라고 얘기해요. 이건 당연히 뭐예요? 도시지역이다. 자, 그래. 자, 4번은 봐요. 4번은 본본과 부본으로 지번을 구성한다 그랬죠? 예, 본본만으로 구성이 안 되니까 본본에 부본 붙인다 그랬어요. 짝대기로 표시하고 뭘 읽는다? 을 읽는다. 그래서 2번은 당연히 몇 번이? 당연히 뭐예요? 4번이 답이다. 2번은 4번이 답이다. 4번이 답이다. 자, 5번은 뭐예요? 5번은 북서기본식이에요. 동그라미 5번은 뭐라고? 북서기본식이다. 이렇게 북서기본식. 항상 뭐예요? 항상 북서쪽에서 지번부여지역에서는 어디? 이게 북쪽과 뭐예요? 남쪽이 있고 동쪽이 있고 서쪽이 있으면 북서쪽에서 이 지역부터 1번이라 시작해서 어느 방향으로? 남동 방향으로 끝내야 된다. 북서기본식이다. 이게 북서기본식. 기본 일어날 기자. 북서쪽부터 땅부터 번호를 익힌다. 그입니다. 자, 그래서 2번은 4번이고 3번 문제를 보시면 3번 문제는 자, 다음 중 뭐예요? 지번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거 돼서 1번 기억과 이유는 등록 전환과 뭐라고 신규 등록이 얘기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자, 또 3번에 뭐예요? 보시면 등신 뭐라고? 등신 인본부 얘기입니다. 등록 전환과 신규 등록은 인접지 본번에 부번을 붙여요. 인접지 본문에 부분을 붙이는데 인떨려가 뭐예요? 그러니까 인떨려 하게 되면 최종 본문에 인접했다든가 최종 지번에 붙어있다든가 멀리 떨어있다든가 필지가 여러 개 하게 되면 인떨려 하게 되면 최종 본문에 다음 본본 최본 본본입니다. 자, 그러면 등록전화의 경우 인접지 본문에 부분 붙이는 게 원칙. 부번 부칭이 부족다 할 때는 대장 지번상 지번을 부여할 수 있다. 말도 안 돼요. 왜? 대장상 지번은 지번 앞에 산자 붙으니까 토지 대장으로 오게 되면 자, 지번 앞에 산자를 안 붙여요. 자, 그래서 자, 어디에 등신 인본부 인떨려 예외는 뭐예요? 최종 본문에서 한 본문이다. 그래서 이제 기억이 자, 기억은 틀렸어요. 기억이 들어가야 돼요. 1번, 4번 뭐예요? 1번, 3번, 4번입니다. 이번에 신규 등록 대상 토지가 여러 필지로 여 동그라미 치고 인떨려예요. 인떨려 여러 필지도 아니죠. 최본 다음 본번이다. 최본 다음 본번. 그래서 최종 본번 토지 인접했을 때는 자 최종 본번에 아 거기 자 니은에 뭐예요? 자 3번 문제를 풀고 있습니다. 틀린 거
자, 니은의 신규등록 대상 토지가 인덜려 하니까 최종 본번에 다음 본번 니은은 맞아요. 자, 그러면 디귿은 분할의 경우 주거사무실 등 건축물이 있죠? 토지소유자 신청하지 않습니다. 자, 분할은 토지소유자가 신청하지 않더라도 소관청이 자, 건물이 있는 뭐예요? 필지에 분할 전지물 우선주 부여하고. 그 다음에 토지소유자가 합병할 때 주거사무실 등 건물 있죠? 이때는 소유자가 신청해야 돼. 이제 바뀌었어요. 분할은 신청이 없고 건물에 뭐가 들어가는 거예요? 신청이 들어가야지만이 자, 그 집은 건물 위치한 지분을 합병의 지분으로 이제 설정해 줍니다. 부여한다 그 얘기입니다. 자, 그래서 자, 지분으로 뭐예요? 부여해서 그래서 이제 뭐예요? 뭐는 들어가야 되고 틀린 것은 그러니까 당연히 뭐예요? 니은은 들어가고 디귿은 빼죠. 그러니까 니은은 들어가고 2번하고 뭐예요? 3번, 2번하고 5번 니은은 들어가야 되고 뭐는 빼라고? 예, 디귿은 뺍니다. 그래서 아, 이게 지금 뭐예요? 틀린 거 그랬죠? 틀린 거. 틀린 거니까 기억 틀렸고 니은은 빼고 자, 뭐는 들어가야 되고 디귿 들어가죠. 기억 디귿. 자, 그래서 기억 디귿, 디귿. 자, 그다음에 거기 자, 그 이제 기억 디귿 1번에 기억 디귿 4번도 기억 디귿. 5번, 3번도 기억 띄고. 자, 그러면, 비비 들어가냐, 안 들어가냐, 그걸 따져보면 되겠다. 비읍은 지적소관청이 지번 부여지역에 전부의 지번을 변경할 때는 절대 승인 나올 때, 승인 나오면, 자, 이런 식으로 승인이라고 하는 것은, 자, 왜, 반주축적 있죠? 반출이나, 그 다음에 뭐예요? 지번 변경이나, 예, 그 다음에 뭐예요? 축척 변경이나, 이세 가지에 대해서만, 자, 그것도 시 도지사가 승인을 해요. 어떠한 경우에도 뭐예요? 승인이란 단어 나와서 국토교통부 장관이 승인하는 건 없어요. 그러니까 거기 비읍은 뭐예요? 시도지사가 승인하지 국토교통부 장관이 승인하는 건 아니기 때문에 비읍은 틀린 거예요. 하여튼 그래서 비읍이 들어가야 되니까 4번 아니면 몇 번? 5번 얘기입니다. 비읍은 축척변경 시행지역의 지번부여 방법은 자 도시개발사업을 준용을 해요. 인접지번번에 9번 붙이는 건 신규등록과 등록전 아니니까 일단 뭐가 들어야 돼요? 미음도 들어갑니다. 그러면 일단 기본적으로 뭐예요? 4번 자 동그라미 4번에 비차 일단 뭐예요? 1번하고 3번하고 4번 중에서 자 뭐가 비읍이 들어가는 뭐예요? 몇 번이 답이다는 얘기니까 4번을 답으로 합니다. 그래서 3번을 몇 프로 답을 한다고? 예, 4번을 답으로 합니다. 자 그래서 이제 기억은 왜 틀렸다 그랬어요? 기억은 뭐예요? 절대 임야대장 지번을 그대로 하면 안 되고, 디귿은 왜 틀렸다고? 자, 신청은 합병할 때만 신청하지, 분할할 때는 신청하지 않아요. 직권합니다. 그래서 디귿 틀렸고, 방금 미음은 뭐예요? 절대 축적 변경은 도시개발 사업을 준용해요. 도시개발 사업은 도사 본번만 하든가. 자, 예외가 뭐예요? 본번만 추렸는데, 지번수가 필지수보다 적어서 지번부역이 안될 때는, 단지식이나 뭐요, 그 블록식이나 최종 본문의 다음 본문이에요. 비읍은 절대 국토교통부 장관이 승인하는 거 없다 그랬어요. 자, 그다음 4번도 뭐요, 지번부여 틀린 거 그랬습니다. 그러면 아까 그랬죠? 신규등록과 등록전환은 인접지번본에 부번을 붙이는 게 원칙인데, 자, 그 대상 토지가 지번부여 정안에 최종 본 토지에 인접했죠? 인 떨려죠? 인하게 되면. 자, 최종 본본에 인떨려 하게 되면, 인떨려 하게 되면, 최종 본본에 다음 본본이지. 그 4번에 뭐예요? 4번에 뭐예요? 1번을 보게 되면, 뭐가 들어왔어요? 다음 본본으로 끝나야 되는데, 이 부본이라 하나 더 들어갔죠? 부본. 이 부본이 들어가지 않습니다. 최종 본본에 다음 본본으로 부여하지. 뭐가 들어왔다고? 부본이 들어가면 틀린다, 아니게. 자, 물론 뭐예요? 분할의 경우 분전지는 자, 2번에 뭐예요? 분할이면 분전지. 분전지는 뭐예요? 분전지는 나본부부 본번이 하나 들어가야 되겠죠? 나부부, 나본부부. 자, 부본만으로 구성이 안 되니까 앞에 본번이 들어갑니다. 분전지는 나본부부. 그죠? 자, 부분지. 그다음에 이제 건축물이 있다면 나부부 건전지. 건전지. 예, 건물이 위치한 땅에 건물이 있는 필지에 분할 지분을 우선적으로 부여한다. 동그라미 3번, 동그라미 2번, 분할의 1필지는 분할전 지번, 분전지. 나머지는 뭐예요? 본본의 최종 부분의 다음 부분. 분할의 경우 주거사무실도 건축물이 있죠? 그래요. 건물이 있는 땅에다가 분할전 지번을 우선적으로 부여한다. 자, 동그라미 4번. 지번이 477, 100에 9, 3, 4, 하나, 둘, 셋, 넷, 다섯. 이게 뭐 하는 거지, 지금? 합병하죠? 그래, 합병은 합병이라고
합선지라 그랬어요. 합선지는 신건지, 신청, 합변지. 선순위 지번, 선순위 본번 중에서 몇 번? 33번이 맞다. 그 다음에 합병에 건축물이 있으면 소유자가 신청한다 했죠? 신청 있죠? 그 지번, 건물 유치한 지번을 부여한다. 1번이 답이다. 아니, 1번이. 자, 5번에 뭐예요? 뭐에 관한 얘기예요? 지목에 관한, 자, 구분 중 옳은 거 그랬습니다. 일단, 자, 1번에 뭐예요? 가에 보면 뭐가 나와요? 거기 일반 공중의 위락휴양과 야영장이란 단어가 나옵니다. 5번 주면은 야영장이란 단어를 한번 써보시고, 자기가 거기다가 뭐예요? 자, 지목이 뭔가를 한번 그려보라 그랬어요. 지목을 그려보시면, 일단 여기다 뭐예요? 야영장은 뭐예요? 동그라미, 원, 지죠, 지. 유원지뿐이 없다, 유원지뿐이. 그래서 가는 뭐라고? 유원지고. 그 다음에 두 번째, 어디? 녹지란 말이 나와요. 국토법에 의한 공원이나 국토법에 의한 녹지 공원으로 결정된 거 있죠? 그래요. 이거는 공원이 맞습니다. 자, 국토법에 의한 공원. 아니, 뭐예요? 뭐가 나오면? 녹지라는 단어가 나오면 이건 공원이에요. 물론 묘지공원은 묘지고, 자연공원법에 의한 국립공원, 도립공원, 군립공원은 뭐예요? 그건 임야입니다. 그 다음에, 다는 뭐예요? 다는 일반 공중의 교통 운수를 위한 그 보행이란 동그라미, 보행. 이 보행이란 단어가 보이죠? 그럼 여러분 뭐예요? 여러분, 보행하면 사람들이 이제 걸어다니거나 구부한다 그러잖아요. 걸어다니잖아요. 그럼 걸어다니면 당연히 어디? 도로 걸어다니죠? 그래요. 이제 보행이란 단어가 나오면 일단 도로입니다. 도로. 자, 그래서 일단 기본적으로 5번의 답은 몇 번으로 해요? 1번으로 합니다. 1번으로 한다 아니죠. 1번으로. 그 다음. 6번 문제, 지목은 거의 뭐예요? 간평 문제인데, 6번의 간평 문제인데. 이 지목은 지금 올해가 이제 33회 시험인데, 매년 시험 문제 나와요. 매년 시험 문제 나온다 했죠. 매년. 응? 매년 시험 문제 나와요. 그래서 많게는 뭐 두 문제까지 나오니까, 옛날에는 세 문제까지 나오고 그랬어요. 자, 옛날 초창기에는 시험 문제 낼게 없으면 만만한 게 지목인데, 세 문제까지 나오고 그랬으니까. 자, 두 문제, 한 문제 왔다 갔다 계속 해요. 안 나오는 적이 없어요. 근데 지번은 뭐예요? 지금 한 2년 안 나왔으니까 올해 꼭 나올 거니까 봐주셔야 돼. 매년 나온다 보시고. 옳지 않은 거 감정평가사 문제가 있었는데, 일단 뭐가 나와요? 1번에 초지가 나오면 목장용지가 나오는데 거기 주거용 건축물이란 말이 나오니까 그건 대가 맞아요. 그래서 우리가 자 28개 지목 중에 28가지 지목 중에 어디에 자 이렇게 주거용 건축물 분위기가 대로 하는 것은 뭐예요? 과소원 있고 과소원에 그 다음에 어디네? 목장용지네 있죠? 이런 식으로 목장용지네 주거부지는 뭐로 대조합니다. 그 다음에 뭐를 관리하는? 묘지를 관리하는 이 묘지를 뭐예요? 묘지를 뭐하는? 관리하는 이렇게 묘지를 관리하는 건축물부지 있죠? 묘지를 관리하는 무슨 부지라고? 건축물부지 이 건축물부지 하게 되면 이건 지목이 뭐로 한다는 얘기예요? 묘지를 관리하는 건축물부지는 뭐예요? 당이 대다 묘지를 관리하는 건축물 부지는 뭐라고 됩니다. 요 세 가지를 이제 이해해 주시면 돼요. 자, 그래서 건축물 부지 나오면 돼. 주거용 건축물 부지. 그다음 자, 기본적으로 2번은 뭐예요? 자, 거기 지목이 유원지를 된 토지. 그래서 우리가 자, 어디에는 도면에는 자, 이렇게 동그라미 몇 번에 2번에 이 도면에는 뭐예요? 도면에는 지목을 부호로 표시하는데 물론 대장에는 정식 명칭을 쓴다고 했고 자, 도면에는 부호로 쓴다 그랬죠? 첫 번째 음자, 첫 번째 목장용지는 뭐, 과소니면 과, 이렇게 첫 번째 음자를 쓰는 게 원칙인데, 두 번째 음자 쓰는 게 뭐예요? 두 장은 얼마 차이가 있다? 두 장은 천원 차다. 이게 두 장은 천원 차. 그 두 장은 천원 차. 그러니까 두 번째 음자 쓰는 게 장이 뭐예요? 공장용지예요. 천은 뭐라고? 하천이고, 이 원이 뭐예요? 원이. 이게 유원지입니다. 유원지. 유로 나오면 이게 유지고 원자로 나오면 이게 유원지예요. 차는 뭐라고 이거? 예, 주차장입니다. 주차장. 주로 나오면 주유소예요. 주유소는 용지란 말이 붙고 차로 나오면 그냥 주차장이고. 어? 그래서 여러분 나중에 헷갈리지 않기 위해서 한번 여러분 기름 넣으러 갈 때 자 뭐라고 주유소 용지 간다. 주유소 용지 간다. 꼭 그렇게 얘기하고 주유소 만약에 셀프로 넣을 때는 뭐예요? 주유소 그 기름 넣으면서요. 그 사무실 있죠? 그 주유소의 사무실 쳐다보고 아 뭐가 있으니까. 건물이 있으니까 용지란 말이 붙는다. 그렇게 일단 봐줘야 됩니다. 그래서 여기 2번에 자 지독도의 유로 나오면 뭐예요? 유원지가 아니라 뭐라고?
유지예요. 원으로 나와야지 유원지입니다. 자, 그래서 6번은 몇 번이? 2번이 틀린 답이다. 몇 번이? 2번이 틀린 답이다. 자, 물론 3번은 뭐예요? 물을 상시로 이어지 않고, 자, 관상수 주로, 자, 그래서 물을 상시로 이어지 않고, 곡물, 원회작물, 당나무, 뽕나무, 관상수 묘목 있죠? 천이 많었고. 일필지가 두 개 이상의 용도를 해당할 때는 뭐예요? 주된, 자, 용도에 따라 지목을 부여한다. 맞고. 그다음 5번 토지가 임시적 용도로 사용할 때는 지목은 뭐 하지 않아요? 변경하지 않습니다. 절대 뭐예요? 임시적으로 사용하는 것은, 자, 당이 뭐예요? 지목은 영속성이 있어야 된다. 뭐가 있어야 된다고? 영속성이 있어야 된다. 이게 영속성. 그래서 일시적으로 사용하면 안 된다. 아니죠. 항상 뭐가 있어야 된다고? 지목은 뭐예요? 영속성이 있어야 된다. 5번 뭐라고? 일시적이면 안 되고, 영속성이 있어야 된다. 영속성. 이해해 두자. 자, 그다음에 7번은 지목을 대로 설명한 걸 타당하지 않는 거 그랬어요. 아파트 단일 용도의 단지 안에 A 안에 B입니다. 뭐 안에 B라고? A 안에 B. 그래서 어디 안에 큰거 안에 큰거 안에 작은 거큰 거를 물어보는 거예요. 큰 거. 자, 지목에 대한 설명 중, 지목에 대한 설명 중 있죠? 대한 설명 중 타당하지 않는 거. 그래서 아파트 단지 안에 있는 통로는 대로 한다. 아니게 대로. 도로가 아니다. 아니죠. 도로가 아니라 대다. 그 다음에 고속도로 안에 휴게소 있죠? 자, 우리가 고속도로의 특성상 휴게소는 아무리 건물이 있지만 어디 안에 있으니까 고속도로 안에 있으니까 도로를 한다. 제조업하는 공장 시설물 넥스. 자, 굳이 안에 동그라미 안에 의료 시설은 어디 안에 있으니까 공장 안에 있으니까 공장 용지예요. 아, 공장 용지 맞죠? 그 다음에 4번 송지산 법주사네 쌍사대숙동 법률 송지산 법률사 한마디로 A 안에 B 어디 이게 지금 뭐예요? 송지산 법주사라고 하는 것은 종교용지입니다. 그럼 이 종교용지 안에 있는 이 쌍사자석등이라고 하는 것은 이 쌍사자석등은 사적지예요, 사적지. 이 사적지가 어디에 있으니까? 종교용지 안에 있으니까 지목은 물어봐야 돼요. 종교용지로 봅니다. 자, 그 다음에 거기 5번 자동차 선박 기차 등 제적 또는 종교용지 안에 동그라미 치고 공장 안에 있죠? 예, 급유송에서는 주유소가 아닙니다. 그래서 일단 7번은 뭐예요? 7번은 몇 번이? 5번이 답이고, 어디 안에 있으니까, 정비공장 안에 있으니까 무슨 용지로 해요? 공장 용지로 보자. 이게 무슨 용지로 보자고? 공장 용지로 봅니다. 자, 그 다음에, 8번 문제를 보시면, 8번 문제는 뭐예요? 거기, 자, 지상 경계를 설정할 때, 지상 경계점 등록부 나오죠? 그래서 이거 19년도 간평 문제인데요. 지상 경계점. 자, 이렇게 8번에 뭐라고? 지상 경계점 등록부예요. 이 지상 경계점 등록부에는 어떤 사항이? 우리나라는 뭐예요? 우리나라는 기본 원칙이 도면상의 경계를 원칙으로 해요. 도면상의 경계를 원칙으로 하다 보니까 사인과 사인 간에 다툼이 있으니까 민법의 상인 관계를 빌렸다 그랬죠? 뚝이나 담장이나 뭐예요? 자, 구조물로 그 지상 경계를 삼으라. 그래서 이제 지상 경계점 등록부를 소관청이 자, 작성해서 연구에 구전하는데, 여기는 어떤 내용이 있어요? 소재하고 뭐예요? 지번이 있고, 그 다음에 지목은 뭐예요? 공부상 지목과. 그 다음에 실제 뭐예요? 실제, 이용 지목이 있어요. 이용 지목이 있고, 그 다음에, 자, 그 다음에 좀 외워두셔야 돼요. 앞에 무슨 단어? 경계점이라는 단어를 보고, 경계점에 대해서 이제, 위사종의 좌표다. 위사종의 예, 좌표다. 이렇게 좀 외워보자. 그 얘기입니다. 자, 그래서 경계점에 뭐예요? 위치, 사진 파일. 예, 사진 파일. 경계점에 뭐예요? 종류 있죠? 종류. 경계점에 좌표. 어디 한정한다? 경계점. 예, 좌표 등록부. 자, 수반 지역에 예, 한정한다. 이 얘기입니다. 그래서 요 내용이 아닌 거 있죠? 소재 집은 경계점의 위사종, 위사사 맞죠? 5번에 뭐가 들어가면 안 돼요. 소유자 들어가면 안 돼요. 절대 5번에 뭐가 들어가면 안 된다고 소유자가 들어가면 안 돼요. 소유자. 이 소유자는 자 공대 나온 소대장. 그래서 어디 나왔다고? 공대 나온 소대장. 공대 나와서 아르투시로 소대장이 됐다. 군대 가서. 그래서 공대 공유지 명부하고 대지권 등록부하고 뭐예요? 자, 토지대장과 임야대장 딱이네 군데만 소유자 표시가 돼 있어요. 절대, 자, 지적공부든 기타공부든 그네 군데가 아닌 데는 절대 뭐가 없어요. 소유권자가 없습니다. 자, 소유자는 뭐예요? 어디 나왔다고?
봉대나온 소대장, 소호대장이 어디 나왔어요? 봉대 나왔다니까, 봉대. 그래서 토지대장, 임야대장, 공유지, 연명부, 대지권 뭐라고? 등록부. 이네 군데만 이 소유자 표시가 있는 곳이다. 아, 이게 소유자 표시. 그래서 몇 번이? 자, 기본적으로 뭐예요? 8번은 몇 번이 답이다? 5번이 답이다. 8번은 몇 번이 답이라고? 5번이 답이다. 이게 5번이. 이렇게 5번이 답이다. 자, 그 다음에 9번 문제를 보시면 자국이 지상 경계를 새로 결정할 때 기준으로 틀린 게몇 개인가 물어봤어요. 물론 작년에도 시험에 나왔던 얘기인데. 자, 도로구호 있죠? 자, 도로구호 등의 토지의 절투단 부분이 있죠? 그 경사면의 경사면의 상단부예요. 자, 틀린 거 동그라미 치고 틀린 거 경사면의 상단부는 맞는 거죠? 기억됩니다. 니은은 토지가 해면 수면에 접했다는 최대 만수위, 최대 만수위. 최소도 아니고. 자, 그다음에 평균도 아니고 최대 만수위 만수예요. 자, 니은도 맞다 아니게요. 그럼 니은도 빼죠? 기역 니은, 기역 니은, 기역 니은. 자, 1번, 5번 빼고. 자, 그다음에 뭐예요? 기역 니은, 기역 다 빼네. 그 4번도 니은 들어가 있죠? 그럼 뭐가 답이에요, 이거? 네, 3번이 답입니다. 그몇 개냐 물어봤는데. 자, 이게 이제 그 기역 니은 티켓 해놨죠? 아주 오타입니다. 자, 다음 중 뭐예요? 틀린 거 그렇게 고치시면 돼요. 뭐한 것은 틀린 거 그렇게 고치세요. 틀린 거. 틀린 거 이렇게 고치시고 문제 푸는데 뭐예요? 그렇게 큰 지장은 없죠? 일단 그래서 디귿은 연접되는 토지세의 고조가 남녀지가 있죠? 원래는 뭐예요? 하단문데 구조물의 소유권자가 다를 때는 뭐에 따른다? 소유권에 따른다. 소유권에 따라서 뭐예요? 상단면을 할지 하단면을 할지 뭐예요? 바깥면을 할지 그건 소유권에 따르지 무조건 하단부가 아니다 이게. 자, 도로공에 절도된 부분이 있죠? 그래요. 그래서 높낮이가 있는 거 없는 거 있죠? 도로구요 세 가지만 그렇죠? 지상경계 구별할 때 소유권자가 다를 경우에도 상단부가 아니라 하단부 할수 있고 바깥면 할수 있는 거니까. 자, 몇 가지 틀린 것은 뭐예요? 뭐하고 뭐가 거기? 자, 여기 디귿번 아 그렇죠? 여기 디귿 공유수면 매립지 토지 중 제방 등의 토지 편입됐을 때 바깥쪽 어깨 부분이죠? 바깥쪽 공유수면 매립지니까 디귿 니을 미음이죠? 디귿 니을 미음. 그래서 9번은 몇 번? 3번이 답이다. 9번은 몇 번이 답이라고? 9번은 3번이 답이다. 3번. 자, 디귿, 니을, 디귿, 니을, 미음. 디귿은 뭐라고? 바깥쪽 어깨 부분. 니을은 뭐라고? 니을은 뭐예요? 자, 그 높낮이가 있죠? 높낮이가 있을 때 소유권에 다를 때는 소유권에 따른다. 마찬가지죠? 니을과 미음은 뭐예요? 소유권에 따른다. 디귿은 뭐라고? 바깥쪽 어깨 부분. 자, 디귿, 니을과 미음은 뭐라고? 그 소유권에 따른다. 그 다음에 10번은 다음 면적에 대해서 뭐한 거? 틀린 거 그랬어요. 틀린 거 그랬는데, 이게 이제 간평, 올해년도 간평 문제입니다. 올해년도 간평 문제인데, 일단 기본적으로 경위 측량 방법으로 세부 측량할 때 필지변 면적 측량은, 이게 올해 거 아니구나. 아, 올해 건 아니고요. 2000, 자, 올해 문제 아닙니다. 이거. 그래도 간평 문제인데, 올해 문제는 아니고 간평 문제인데, 자, 경위 측량 방법으로 세부 측량, 땅값 비싼 지역 있죠? 야, 경계점 좌표등분 수반지역이에요. 좌표면적 계산법을 한다. 맞고. 자, 토지를 합병하는 경우에 면적 결정은 합병 전각 필지의 면적을 합산하면 되고, 굳이 면적을 측량할 필요 없다. 그 얘기예요. 합산하면 된다. 디귿번, 축척이 얼마라고? 축척이 600분이니까 땅값 비싸죠? 아, 823.735입니다. 823.735다. 자, 이런 식으로 10번은 823. 뭐라고? 735예요. 자, 축척이 얼마? 600분의 1이니까 어디까지 해야 돼요? 소점 아래까지 했죠? 근데 0.05 자체가 안 돼요. 0.05 미만이니까 버리면 돼요. 그냥 823. 그냥 뭐로 해야 돼요? 7로 합니다. 8위. 자, 그래서 틀렸어요. 그래서 10번은 몇 번이 답이에요? 3번이 답입니다. 3번이. 그 다음에, 자, 거기 4번은 뭐예요? 축척이 1200분의 1이에요. 땅값이 싸다. 면적 측량 결과 456.5예요. 얼마라고? 축척이 1200분의 1이고, 400 얼마? 56점, 456.5다. 이게 456. 얼마라고? 5에 여기까지죠? 그래서 이거는 0.5를 초과해요. 초과하면 무조건 올려서 457로 해야 돼요. 457. 그다음에 5번. 경계점 좌표등분을 비치하는 지역에 경계점 비치하는 지역은 뭐예요? 축척이 500분의 1이에요. 자, 0.1이 안 되면 0.1로 해야 돼요. 0.04는 0.1도 안 되죠? 최소 면적 얼마를 한다고?
0.1로 해요. 자, 그래서 10번은 3번이다. 그 다음에 11번 문제, 아, 21, 이게 11번 문제. 이건 이제 또 간평 문제 나왔던 문제인데. 자, 뭐라고 가로 열고 1번과 4번은 축척이 1200분의 1이라 그랬으니까. 자, 면적이 최소 면적이 1제곱미터죠? 그래서 여기 토지대장리 임야대장에 등록하는 면적은 제곱미터 단위로 이를 결정한다. 제곱미터 미만의 단속에는 어떻게 처리할 것인가? 1번과 4번까지는 1200분의 1이다. 0.5 미만일 때 버린다 그랬죠? 그래서 0.5, 그러니까 한마디로 예컨대 120 뭐예요? 3. 얼마라고? 3. 뭐예요? 499다. 0.5 미만이니까 이거 버리면 된다 아니게요. 0.5도 안 되면 버리면 된다. 그다음에 0.5 제곱미터를 초과할 때는 그냥 올린다 아니게요. 그래서 123. 얼마라고? 자, 55다 하게 되면 0.5를 초과하죠. 무조건 올린다 아니게요. 근데 자, 어디에 3번에 0.5 제곱미터인 경우에 구하고자 하는 꼬수가 0 짝수면 버리고 홀수면 올린다는 얘기죠. 그래서 이렇게 100 얼마? 123. 뭐예요? 123. 자, 5 제곱미터 하게 되면 이게 홀수니까 뭐하고 올리고 126.5 제곱미터면 이게 짝수니까 뭐예요? 0이나 짝수면 버리고 그 얘기. 자, 그 4번에 1필지 면적이 1 제곱미터 미만이죠. 예컨대 0.4 제곱미터다 하게 되면 1도 안 되면 얼마를 한다는 얘기고 1로 해야 된다 그 얘기입니다. 그 다음에 5번은 뭐예요? 5번은 경계점 잡혀놓고 지역의 토지 면적은 제곱미터 이하 두 자리 단위까지 표시한다. 헷갈리면 안 돼요. 자, 이렇게 0.05를 어떻게 처리할 것인가. 이게 두 자리가 아니라는 얘기예요. 어디까지? 0.1 제곱미터니까 한 자리까지. 제곱미터 한 자리까지 등록합니다. 여기까지 등록한다. 제곱미터 한 자리까지. 자, 유치하죠? 이렇게 시험 문제를 공인 중에서 하는 유치하게 시험 문제 내는 게 가장 기본이에요. 가장 기본이니까 유치하다고 생각하지 마시고, 자, 보셔야 돼요. 자, 그 다음에 몇 번은, 자, 거기 12번 문제 토지대장과 임야대장의 등록사항이 아닌 것을 골라라 그랬어요. 아닌 것을 골라라 하죠. 자, 그러면 우리가 어디에는 토지대장과 임야대장에는 이렇게 뭐예요? 대장에는, 자, 대장이 뭐예요? 대장이 네모나게 생겼으니까 대장 왼쪽에 고유번호가 있고, 그 다음에 소재, 그 다음에 뭐예요? 땅번호 지번, 그 다음에 뭐예요? 지목, 그 다음에 면적, 자, 그 다음에 소유자. 물론 면적 옆에는 뭐가 있고 토지의 이동사유가 있어요. 뭐가 있다고? 토지의 뭐예요? 이동사유가 써요. 이동사유. 예컨대 신규등록, 등록전환, 분할, 합병 이런 이동사유를 쓴다 했죠. 그 다음 소유권자가 소자보예요. 무슨 장비가 있고 도축장비가 있어요. 도축장비가 뭐예요? 도면번호, 축척, 장번호, 비고예요. 자, 소를 잡으면 소의 뭐예요? 토지의 뭐라고? 토지 등급이 있고, 그 다음에 자, 그 9월달에 재산세라고 하는 걸 거들기 위해서는 당연히 뭐예요? 면적의 그 개별 공시가 있죠? 공시가에 따라 면적비를 세금 거둬야 되니까 뭐가 있다? 맨 아래 개별 뭐라고? 공시지가 및 그 기준일이 있어요. 물론 이제 소유권은 등기소에서 소유권이 바뀌니까 소유권의 변동 원인과 날짜를 쓰게끔 돼 있다 그런 얘기예요. 그러면 토지대장과 임야의 등록상이 아닌 거 소재지번 공통 지목 면적 소유자 맞고 이동사유 니은의 건물번호는 건물번호는 있죠? 건물번호는 이렇게 건물번호는 어디에 있어요? 이건 등기부에 있어요. 어디 있다고? 등기부에 있다는 게 등기부. 건물번호는 등기부에 있어요. 그다음 각 필지에 구별하기 위한 필지에 붙여진 고유번호 있죠? 아, 그래요. 등기 접수번호 있죠? 접수번호는 등기부 갑구나 알고 있어요. 자, 그래서 어디에 이 등기 접수번호 있죠? 이 접수번호도 어디에 있어요? 등기부 에, 갑구나 어디 표제번호 없어요. 갑구나 울고 있지. 자, 그 다음에 토지등급과 개별공시가 맨 아래 있죠. 그 다음에 도축장비가 있고 소유권이 변경한 날이 있고 자, 니은가 뭐라고 디귿 12번은 2번이 답이다. 그래서 12번은 몇 번이 답이라고? 2번이 답이다. 2번이 니은가 뭐라고 디귿입니다. 자, 그 다음에 자, 13번은 이제 우리 작년 시험에 뭐가 이쪽에 뭐예요? 이 지적 공부에서 다섯 문제씩 나와서 올해는 한 문제 정도, 많아야 두 문제, 한 문제 정도 뿐이 안 나와요. 많이 나와요. 왜 여기서 다섯 문제 나왔으니까 올해도 그렇게 많이 나올 수는 없어요. 그래서 요런 이제 13번 같은 게 가장 종합적인 얘기니까 봐두셔야 돼요. 옳은 거랬어요. 절대 어디 전유 부분의 건물 표시는 대지권 높겠어요. 그래서 자, 13번에 뭐예요? 1번. 자, 대지권 등록부에
이 대주권 노프에 뭐가 있다는 게요? 대주권 뭐예요? 대주권 있죠? 자, 그래서 전유부분의 건프시 있죠? 물론 이게 대주권 비율과 자, 그 전유부분이 갖고 있는 대주권 비율. 이 전유부분에 무슨 표시? 건물 표시. 그다음에 이 대주권 노프에만 있는 거. 공유전명부하고 자, 구별되는 게 뭐가 있어요? 건물 명칭이 있어요. 뭐가 있다고? 건물 명칭이 있다. 그다음에 자, 이번에 뭐예요? 거기 대주권 노프 방금 얘기했죠? 대주권 비율. 전유부분의 건물 표시. 그 대주권 뜻등기 있죠? 이 대주권 뜻등기는 이 대주권 뜻등기는 어디에 그이 토지 등기부 있죠? 토지 등기부, 토지 등기부 갑구나 알고 쓰는 거예요. 대주권 노프에 대주권 뜻등기 쓰진 않아요. 대주권 비율과 전유부분의 건물 표시라고. 대주권 뜻등기는 어디다 쓴다고? 아, 그것은 토지 등기부. 대주권 뜻등기는 토지 등기부 해당구 상란 소유권이면 갑구에. 그러니까 대주권 뜻등기는 등기부, 토지 등기부에 쓴다. 토지 등기부 갑구나 알고 쓴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자, 그다음에 3번은 경계천 좌표 노프 좌표 보도 이 색인도 있죠? 색인도. 그래요. 색인도. 자, 동그라미 뭐예요? 동그라미 몇 번에? 자, 물론 2번에 뭐예요? 대주권 뭐라고? 대주권 뜻등기는 자, 이건 어디에? 이건 등기부에 있어요. 토지 등기부. 자, 그다음에 동그라미 3번에 색인도는 뭐예요? 색인도는 도면에 있어요. 십자가 모양이죠? 십자가 모양. 도면에. 자, 색인도는 도면에 있다. 그다음에 4번이 맞죠? 토지의 소재 지분 공통 개별 공시지가 기준. 13번은 4번이 답이다. 몇 번이 답이라고? 네, 4번이 답이다. 그다음에 5번에 임야도 기준점의 위치, 기준점의 위치. 경계 삼각지역 뭐예요? 구조물의 위치. 아, 일람도는 기타 공부예요. 일람도는 뭐라고? 기타 공부입니다. 네, 4번에 뭐라고? 5번 얘기죠? 5번에 일람도. 5번에 뭐라고? 5번에 일람도는 뭐예요? 일람도는 기타 공부입니다. 기타 공부. 그래서 도면에 뭐예요? 도면에 40cm와 30cm 도면을 뭐예요? 4cm, 3cm로 10분의 1로 줄여갖고, 몇 분의 1로 줄여갖고, 몇장 이상을 붙여갖고, 4장 이상을 뭐예요? 이렇게 10분의 1로 줄여갖고, 4cm, 3cm로 해고. 자, 이게 4장 이상을 붙여갖고, 이 같은 지분부여적에 도면의 그 배치관계 있죠? 그 도면의 배치관계를 한눈에 보거나, 아? 한눈에 보거나, 그 다음에 시설물을 한눈에 보기 위해서, 뭐, 도로나 하천이라는 걸, 이렇게, 작게 그려놨으니까 다 연결됐잖아요. 이렇게 한눈에 보려고. 예, 보려고 그려놓은 거. 이게 기타 공부예요. 일람도. 그래서 13번은 4번이 답이고, 14번 문제는 공부에서 옳은 거 그랬어요. 그래서 1번, 소관청은 도면의 관리에 필요할 때만, 자, 상시적으로 무조건 작성하는 게, 필요할 때만 작성하는 게, 그, 보조장부예요. 기타 공부예요. 기타 공부. 이 일람도와, 지번을 쉽게 찾게 해주는 지번 색인표를 작성한다. 그게 맞는 얘기예요. 그래서 14번은 몇 번이? 1번이 답입니다. 1번이 맞는 얘기다. 그러면 거기 2번에 고유번호가 있죠? 고유번호 쭉 있는데 2, 5, 4, 2쭉 나오죠? 2라고 쓰인 중간에 2라고 돼 있으니까 아 이건 임야 대장을 얘기한다. 근데 지번은 124에 14가 아니라 120에 14는 맞는데 앞에 뭐가 빠졌어요? 산자가 빠졌어요. 그래서 일단 14번에 14번에 뭐예요? 2번 뭐가 빠졌다고? 산, 산 뭐라고? 산 120에 14. 이렇게 산 120에 14라고 해야 된다는 게 산자가 빠졌다. 그래. 자, 임야다. 아니, 임야 대장이라고 하는 얘기지? 임야라고 하진 않아. 임야 대장에도 임야만 있는 게 아니에요. 지목이 대인 경우도 있고요. 자, 임야 대장에 과수원도 있고, 목장용도 있고, 임야하면 지목을 알 수, 고유번호를 봐서는 지목을 몰라요. 지번을 알수 있어도 지목을 몰라요. 앞에 열 자리가 뭐라고? 당연히 뭐예요? 이거 소재 표시, 행정. 2번 중간에 그한 자리. 1번이면 토지 대장. 2번이 뭐라고? 임야 대장이고. 120에 14라는 지번 얘기예요. 자, 그다음에 3번. 토지 대장과 지역대 등록하는 토지의 고유번호는 거기 써 있죠? 행정구역 10자리. 지번 뭐라고? 8자리. 지목 X. 몰라요, 지목. 왜? 한 자리는 뭐예요? 지목이 아니라 토지 대장이냐, 임야 대장이냐. 그 표시, 대장 표시. 19자리로 구성되어 있다. 지목 때문에 틀렸다. 그다음에 4번에 공유전면부는 소재지분, 지목, 지목은 목도장이에요. 소재지분 있고 소유자 표시, 소유권 지분, 고유번호 등이 등록돼 있다. 4번이 뭐라고? 동그라미. 4번에는 동그라미. 자, 방금 거기 3번에는 뭐예요? 3번에는 자, 지목은 알수 없다. 똑같은 얘기죠, 여기도. 임야이다 틀렸다는 얘기죠. 지목이 임야다 이거 틀렸다 그랬죠? 지목을 알수 없다. 동그라미 4번에.
예, 4번에는 뭐예요? 지목은 목도장. 목도장이니까 당연히 어디하고 도면하고 대장이만 있는 곳이다, 지목은. 5번에 지족도의 법이전 축청은 7장 있죠? 7개죠? 자, 6000분의 1부터 500분의 1까지 7개. 자, 주로 뭘 사용해요? 1200분을 주로 사용하고. 임야도는 2, 임야도 2 2개. 6000과 3000, 6000을 주로 사용한다. 자, 그래서 거기, 자, 경계점과의 거리 있죠. 거기, 임야도는 2종을 주로 사용하는데, 좌합해서 계산된 경계점의 거리는 축척이 500분의 1과 600분의 1, 500분의 1만 있는 거죠? 그래서 이제 5번은 뭐예요? 당연히, 얼마만 있다? 500분의 1만 있다. 500분의 1. 자, 무슨 거리? 경계점 간의 거리. 경계점 간의 거리는, 자, 축척이 500분의 1 지족대만 있다. 아? 1번이 옳은 것이다. 그 다음에 15번 문제는, 자, 부동산 종합공부의 설명 중 무한 것은 옳은 거 그랬어요. 옳은 거 그래서. 자, 1번 부동산 종합공부에는 토지 표시와 소유자. 건물 표시와 소유자. 그러니까 부동산 하면 토지 건물 가격, 토지 표시와 소유자, 건물 표시와 소유자. 그다음에 부동산 가격, 그다음에 토지 이용의 규제에 관한, 자, 규제에 관한 사항, 그다음에 등기법의 권리사항이죠. 예, 네, 맞는 얘기. 자, 그래서 15번은 몇 번이? 1번이 답이다. 자, 그러면 2번은 왜 틀렸냐 하게 되면 종합공부를 열람하거나 등본 봤죠? 절대 우리가 이렇게 뭐예요? 공부라고 하는 단어가 나와서, 자, 지적공부든 부동산 종합공부든 뭐 하려면 교부하거나 열람을 하려면 누가 시 도지사가 들어가면 아니 된다라고 보자는 게 시도지사가 들어가면 안 돼요. 그래서 틀렸고, 자, 시도지사가 들어가면 안 돼요. 지적성원청이나 읍면동장이에요. 그다음 토지 소유자는 부동산 종합공의 토지 표시 관한 사항에 등록 사항이 잘못이 있음을 발견하면 소관청에 신청하지. 동그라미에서 한 번에 누가 들어가면 안 돼요. 읍면 동장이 들어가면 안 된다. 아니게요. 우리가 흔히 읍면동장은, 자, 이 지적공부 발급기간이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돼요. 읍면동장이 들어가면 안 된다. 자, 그 다음에. 자, 동그라미 4번에 국토교통부장관 종합공부를 영구히 보존해야 되며, 종합공부의 멸실, 훼손을 대비해서, 자, 관리하는 뭐예요? 정보관리체계를 구축한다 그랬죠? 자, 절대 지적공부를 구축하는 게 국토교통부 장관이고, 이 부동산 종합공부 있죠? 소관청이에요, 소관청. 소관청이, 예, 부동산, 예, 종합공부 있죠? 이 종합공부를 영구히 보존하기 위해서 이 종합공부를 구축합니다. 종합공부가 아니라 국토교통부 장관 모든 토지에, 제2개 기억세계, 기억세대 지적공부를 구축해요. 그 다음에, 자, 거기 5번의 소관청은 종합공부의 등록사항 중 등록사항의 소환에 일치하지 아니한 사항에 대해서는 직권 경정하고 말도 안 돼요. 해당 관리청에, 뭐예요? 5번이겠죠? 그래서 우리가 이 부동산 종합공부는, 자, 이 종합공부에는, 자, 이렇게, 부동산, 종합공부 있죠? 이 부동산 종합공부에는, 자, 부동산이니까 토지 표시와 소유자. 자, 물론 뭐예요? 토지 건물 가격이에요. 부동산이니까. 부동산 하면 토지 건물 가격이에요. 부동산 가격. 자, 건물 표시와 소유자. 부동산 가격과 공시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의한 부동산 가격. 그다음 토지 이용 및 규제의 법률에 의한 토지 이용 계획하겠어. 그다음에 부동산 등기법에 의한 부동산 기타 대통령 경에는 부동산 등기법에 의한 권리상에. 그러니까 요것만 공간정보법이에요. 나머지는 이게 건축법이고 부동산 가격 및 공시에 관한 법률이고 이용과 규제에 관한 법률이고 등기법이에요. 그러니까 이것들은 해당되는 뭐예요? 해당되는 관리 기관에 해당 뭐예요? 관리 기관에 관리 기관에 정정을 뭐 한다는 게 정정을 요청해야지. 함부로 고치면 된다 안 된다? 안 돼요. 자, 고쳐달라고 요청해서 고쳐야지. 고치고 난 다음에 통제하고 그런 거 아니에요. 절대 뭐라고 직권으로 정정하고 등록 사항을 관리하는 기관자한테 내용을 통제하는 게 아니라 그 내용을 관리하는 뭐예요? 관리하는 뭐예요? 해당 관리 기관에 뭐 한다고 고쳐달라고 요청한다. 자, 그래. 자, 16번은 다음 지적에 관한 사항 중 틀린 거. 그래서
아까 얘기했죠? 일본 국토교통부 장관이 지적공부를 구축하고, 그다음에 관리기구 설치 운영하죠? 관리기구 기역세계 구축 기구 설치 운영. 그다음에 지적전산을 이용하려 한 자는 소관청의 심사를 거치는 게 아니에요. 절대 승인은, 물 자체가 틀렸어. 승인은 뭐 승인 받는 게 아니에요. 승인은 반지 축출, 반출 지번 변경, 축척 변경만 승인하는 거예요. 자, 그 심사, 관계중앙기관장의 심사를 거쳐서 신청하는 거예요. 그래서 3번이 틀렸다는 게, 어? 자, 16번은 몇 번이? 16번은 3번이 틀렸다. 자, 그다음에 거기 정보처리 시스템에서 기록 진행된 공부를 열람하거나 등부받으려면 시장, 군, 승천제나 읍면동장이라 했죠? 절대 공부는 시도이사가 들어가면 안 돼요. 기업에 열람할 때. 자, 3번이 틀렸다. 자, 그다음에 거기 자상이 뭐예요? 4번의 지적 공부는 종일이 된 것은 해당 소관청에 지적 소관청에 등본 기업에 열람 받는 건 자, 당연한 거고. 정보 처리 시스템은 시도이사 들어가면 안 되고 시장 군수청장이나 읍면동장이에요. 자, 16번의 3번은 자, 누구? 관계 주강. 16번의 3번은 관계 중앙행정기관장. 관계. 중앙 행정 기관장에 뭐예요? 기관장에 뭘? 자, 이 사람의 심사를 받아야 된다. 심사. 아? 심사 받고 절대 뭐는 없다. 승인이라고 하는 건 있다 없다. 절대 없습니다. 승인은 시도이사만 승인하고 반지 축척뿐이 반출 지번변경 축척변경뿐이 없습니다. 자, 토지동은 좀 이따 풀겠습니다.